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우는 1.1%, 나스닥은 1.9% 떨어졌습니다. 미국 상원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임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해 찬성 70표, 반대 30표로 연임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버냉키는 향후 4년간 연준 의장직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5% 내외로 밀렸습니다. 유가는 증시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센트 내린 73달러 64센트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안 마켓의 최린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결국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실적 지표 모두 좋지 못했는데요. 실업수당 그리고 내구재 주문이 모두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호재거리가 있다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오후장 들어서 연임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은행주가 소폭 올랐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나오면서 다우는 1.1% 이상 밀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성공을 했는데 증시는 네. 떨어졌네요. 네, 증시가 이제 조정은 다시 또 받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과 이제 지표 둘 다 이제 좀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전망도 좀 많이 엇갈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또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도 향후 좀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지표 부진이 장 초반부터 발목 좀 많이 잡아왔던 게 어제 시장의 장 초반 특징이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호재성 그 이슈도 좀 많았지만은 아무래도 그 향후 일단 실적이라든지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보다는 향후에 올 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다소 좀 더 많이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올해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막판으로 가면서 위축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 일단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예.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일단은 향후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라는 지표 개선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전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많이 나타나야 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전일 좀 많이 약했던 게 어제 실적 전망이라든지 그렇게 좀 많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매물대가 더 많이 형성되면서 지금 이제 60일선을 이탈한, 기술적으로 이탈한 향후 이탈한 후에부터 지금 이제 5일 동안 계속 형성을 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못 되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좀 심해 좀 많이 붙이는데요. 네. 일단은 다우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선 가까이 지금 이제 많이 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일 컸던 게 일단 긴축 우려감이 일단 다우지수를 많이 끌어내렸던 원인이었고요. 그 원인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렇게 방향이 좀 잡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경제 지표 호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 자체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밀리지 않나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지표들도 좋지 못했고 실적도 안 좋았다라고 악재였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중간중간 굉장히 좋게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간밤에 분위기 자체는 그나마 좋은 실적도 안 좋은 쪽으로 어쨌거나 끝까지 해석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드, 모토로라 등등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결과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실적은 좋은 기업들도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향후 이제 실적, 어닝 시즌 맞춰가지고 최근에 그 다우지수의 그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실적 개선세는 굉장히 좀 많이 두드러지게 다들 좋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전 분기가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다 좋게 나왔었는데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호재성 이벤트보다는 향후에 이제 올 1분기부터 실적이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이냐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일단 1분기부터 실적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한 가운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잃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전망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이 실현을 하자는 그 매도세 물량이 좀 많이 컸던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표 부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매도세를 좀 많이 부추기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요. 일단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일단 올 분기별로 따져버리면 올 분기에 일단 적자가 향후 좀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좀 많이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한 부분이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일단은 흑자 달성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 초반에 한 4% 정도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약간 지수를 상승을 시킬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장 막판에는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고점이라는 생각했던 그 투자자 심리가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 고점을 형성한 이후부터 일단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1.3% 하락하는 그런 모습 좀 패턴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주 중에서도 퀄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로얄티로 좀 많이 크게 형성되는 회사인데요. 일단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전망이 그냥 좋지 않게 형성되면서 오히려 기술주들을 크게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이제 퀄컴도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 화요일날 일단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게 아이패드 지금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아이패드에 대해서 좀 시장 안착 우려감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시장이 나타나지 않았던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심리가 좀 많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하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AT&T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제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실적이 좀 나왔는데 일단 순이익이 4% 이상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일단은 많이 고점이라고 좀 생각했던 나머지 좀 주가 오히려 마지막으로 1%대 하락을 그렇게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실적으로 좀 많이 발표했던 게 프록테인 갬블입니다. P&G가 일단 예상 매출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높게 형성되면서 올해 주가가 3% 이상 좀 올라주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방어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였는데요. 일단 뭐 향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실적 개선보다는 향후 이제 실적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불투명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이익 실현에 많이 나서는 모습이 어제 그 다우지수의 차트를 형성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보다는 실적 실망감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증시에는 큰 부담이었는데 일단 주간으로 매번 나오는 고용 지표 먼저 좀 살펴보기로 하죠. 사실 신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네,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제 줄진 않아서 이것이 네. 또한 부담이었죠. 일단 그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어제 발표됐는데요. 일단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그 지표화 시켜버리면 오히려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았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또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일단 그 발표됐는데. 일단은 그 시장의 전망치 한 44만 건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실제로 발표치는 일단 47만 건 정도로 상당히 좀 이렇게 증가폭이 좀 약간 크게 좀 나타났던 게 어제 시장의 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좀 약간 축소됐던 4주 평균 같은 경우에도 한 45만 6천 건 정도로 전주 대비해서 좀 약간 상승을 했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 알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감소폭이 좀 많이 두드러내면서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다시 가닥을 좀 잡아가지 않나 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게 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한 1, 2주 정도는 더 지나봐야 좀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분기 때 특히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기업들이 실적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그 실적을 좀 많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의 특징이 보면 한 1월 달 초반에 약간의 좀 약간 고용 조정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업자가 서비스업 개선 쪽에서 실업자들이 약간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 한 2, 3주 정도 더 지나봤을 때 좀 안정을 찾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크게 뭐 시장에서 우려를 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일단 아니라고 일단 전문가들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실업률 자체도 좀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일단 고용 보고서 이제 어떻게 향후 이제 가닥을 잡아갈지 아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 보면서 좀 약간 가닥을 잡아갈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실업률 자체도 이번 주에 좀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서 아마 다음 주 한 3주 정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마 방향 잡아가시면 향후 이제 시장 전망이 어느 정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의 또 고용 보고서가 나와서 이제 실업률이 공개가 될 텐데 고용 지표 쪽도 쭉 한번 추이를 잘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다른 지표였습니다. 미국의 12월 달 내구재 주문 좀 괜찮게 나온 것도 같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설까요? 기대는 일단 못 미쳤고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큰 폭의 어떤 하락세를 보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내구재 주문도 있었는데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 일단 월간으로 따져버리면 일단 시장의 전망치는 한 1.6%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발표치는 0.3% 정도 상승하면서 소폭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시장 전망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좀 못 미치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네.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2% 정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보였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17년 내에 따라서 한 최대 감소폭을 좀 나타내면서 아마 내구재 주문 자체, 쉽게 말해서 내부재 주문이라는 게 대체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일단 뭐
흔히 말하는 뭐 PP라고 좀 많이 말씀을 네. 많이 하는데 기업들이 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설비 투자 같은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해서 내구재 주문이 많이 감소했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 그 제조업 그 지수 쪽에서는 제조업 형태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그런 향방에 대해서 그렇게 일단은 좋지 않게 많은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향후 제조업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일단 뭐 일단 어제 연간으로 따져버리면 일단 한 연간으로 따져버리면 0.5% 정도 일단은 시장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연간으로 따지면 0.9% 정도 일단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운송재를 제외했기 때문에 운송재를 제외했던 부분만 한 0.9% 정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 패턴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좀 최근 들어가지고는 일단 흐름 자체가 좀 많이 좀 꺾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월간으로는 막대기가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 막대기 같은 경우는 워낙 굉장히 좀 이렇게 변동이 좀 큰 편이고요. 예. 일단 연간으로 따져버리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구재 주문이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패턴만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일단 기업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런 지표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어떻게 이어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두 교수에서 어떤 내용의 그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굉장히 글로벌 증시도 다 같이 움직일 것이다는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어쨌거나 경기 부양을 강조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도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도 하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고 무엇보다 많이 기다렸던 금융개혁안에 대해서는 의외로 추가적인 압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네.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지요? 일단 그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좀 컸던 게 아마 본인도 아마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금융계획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그 계획 의지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을 하는 그 패턴을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뭐 중국의 긴축 우려도 같이 한번 그때 이렇게 동반 강세를 나타내면서 좀 많이 움직였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한 발 좀 물러선 그런 느낌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금융권들을 뭐 죄를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 발 좀 물러났었는데요. 네. 오늘도 파장이 좀 많이 좀 예상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연두 교수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일자리 창출을 통해가지고 고용을 굉장히 좀 많이 안정을 시키겠다는 게 가장 컸던 거고요. 일단 경기 부양책을 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재정 수지를 악화시키면서 경기 부양을 시키는 것보다는 고용을 통해서 고용 지표가 향상을 되고 향후에 뭐 개인 소비 그다음에 개인 소득 자체도 좀 많이 증가시키면서 오히려 선순환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닥을 좀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금융 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고한 의지는 가지되 대신 금융권들에게 뭐 벌을 준다든지 금융권들에 대해서 뭐 세금을 많이 이렇게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규제를 하겠지만 금융권들은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데 대해서는 좀 많이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그게 뭐냐면 뭐 상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은행에 대한 자기 위치만을 확실히 지켜주면은 그나마 큰 규제는 없게 해주겠다는 게 아무래도 큰 골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게 뭐 은행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업은행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이렇게 방향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에서 워낙 그 투자 수익이 크기 때문에 네. 수익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그 뭐 그렇게 크게 뭐 호재로 좀 많이 작용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일단 투자은행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기들의 그 바운드를 지켜줄 거라는 그 예상 때문에 오늘 좀 약간 한호하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금융개혁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수에서는 대통령이 조금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확고한 의지는 분명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전 세계가 확인을 했고 말이죠. 예. 앞으로 추진까지 뭐 시간이 걸릴 거다. 사실상 뭐 시간도 걸리겠지만 통과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게 저기 의제 그 국회에 일단은 그 상정이 돼가지고 일단 제안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공화당 측에서는 일단 많이 어느 정도 그 표결에 좀 약간 반대를 하는 입장을 좀 많이 펼치고 있는 편이고요. 뭐 정확하게 뭐 이제 약간 이제부터는 이게 경제적인 이슈보다 이제부터 정치적인 이슈로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서 향후에서는 그 미국 그 국내에서 일단 반대 여론이 굉장히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발언했던 게 자기는 차라리 연임보다는 강력한 단임을 자기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도 그렇죠. 이제는 내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계속 대통령을 해먹느니 차라리 이번 한 번을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데요. 일단은 뭐
여당 쪽에서도 워낙 이렇게 의지도는 강하지만 일단 뭐 야당으로 따지는 공화당 쪽에서는 일단 반대 입장이 좀 많고 그다음에 워낙 그 금융권 자체가 로비가 굉장히 좀 큰 이익 집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게 국회에 상정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제한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고통이 많이 따르고 몸살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뭐 이건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때 봐야 될 그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일단 뭐 금융계획 의지가 너무 크지만은 않았다. 시장에 좀 충격을 덜 주면서 어느 정도 갔으면 좋겠다는 뭐 바람인데요. 일단 시장에 좀 충격이 가장 이렇게 적게 가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 나타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금융 관련해서 미국을 어떤 분위기를 확 뒤집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버냉키 연준 의장. 자, 일단은 뭐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 교서를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일단락을 지은 분위기고요. 벤 버냉키 연준에 대한 연임 여부도 간밤에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연임 되게 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벤 버냉키 의장의 그 연임이 이제 가결로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벤 버냉키 의장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이 좀 많이 시장에서는 그 인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최근에 금융위기 같은 걸 많이 이제 겪으면서 벤 버냉키 의장의 그 리더십이 좀 많이 부각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벤 버냉키 의장이 일단 그 가결로 이제 확정되면서 향후에 이제 금융시장이 좀 나타날 그 향후에 그 전망은요. 일단 뭐 시장의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도 아직 글로벌 경제의 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회복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그 연준 의장을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대로 잘 해오던 사람을 계속 이렇게 쓰겠다는 그게 의지가 가장 많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계획 의지 자체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뭐 혼선을 초래하기보다는 지금도 꾸준히 가겠다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많이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게 가장 큰 뭐 그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 찾기에 아마도 시장이 지금 제일 많이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임이 결정이 되니까 은행주도 소폭 좀 매수세를 받는 그런 모습. 을 보여주면서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드디어 뉴욕 증시에서 기다리던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것 또한 한바탕 지금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2차 변수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오늘 밤 일정도 챙겨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주요 지표가 좀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4, 4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GDP가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는 전망치가 굉장히 좀 이제 4.5%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정도만 나타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이제 고용비용 지수가 지금 발표되는데요. 일단은 고용비용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보합권으로 지금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시카고 PMI가 전월 비해서 약간 소폭 감소의 폭으로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약간 소폭 증대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두 개 잡혔는데요. 수소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쉐브론과 하니웰 이제 실적 발표 잡혔는데 쉐브론과 하니웰 둘 다 이제 실적 자체가 좀 약간 시장에서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타내는데요. 일단 쉐브론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원유 정제 자체 부분에서 일단 마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게 실적이 이번 분기에 좀 안 좋게 나올 것 중에 하나고요. 허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제조업 지수 자체 중에서도 그 큰 내구재 주문 쪽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주문 자체가 좀 많이 감소하면서 이번 분기에 실적이 이제 실적 전망치가 그 이전치에 비해서 좀 약간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밤의 일정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오늘 또 우리 증시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 일정까지도 한번 뉴욕 증시 쪽은 챙겨보고 싶은데 말씀하셨듯이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될 지표도 한번 체크해보겠는데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2월 1일부터 이제 발표되는데, 월요일은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건설 지출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12월 주택 매매 지수가 향후에 이제 향후에 주택 지수에 대한 향보가 좀 많이 나타낼 것 같고요. 수요일은 주간 원유 재고 보고가 나타나고,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이제 슬슬 발표될 건데요. 1월 ADP 취업자 변동수가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금요일날 1월 고용 보고서와 12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는데요. 일단, 금요일날 발표될 1월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큰 이슈로 좀 많이 좌우할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서는 실업률 자체가 전월에는 한 10.1% 정도 실업률 나왔는데 이번에도 10%대로 나타날 것 같은데 10%나 아니면 10%대 이하로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주기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만약 이제 그렇게 예상치가 나타나면은 다음 주 이제 증시 자체도 어느 정도 반등폭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전문가들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유럽 증시는 이틀째
4일째 하락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좀 좋은 쪽으로 몸을 낮춰서 연도 교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또 유럽 증시 쪽을 압박했습니까? 일단은 그 미국발 악재가 그 지표 악재가 가장 컸던 게 그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그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 원자재에 대한 그 시총 비중이 굉장히 좀 큰 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긴축 우려감이 계속해서 일단 발목을 좀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뭐 영국부터 프랑스, 독일까지 다 이렇게 1%대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BH 필리트리라든지 아르셀로 미탈 같은 대부분의 그 원자재에 관련됐던 기업들이 다 3% 정도 급락하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악재로 몰아갔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유럽 증시에도 그나마 좀 호재로 작용할 만했던 게 일단 노키아가 전년 대비 비해서 이제 순이익이 한 65% 이상 급증하면서 한 7,600만 불 정도 이제 이익을 발생했는데요. 주가는 한 9.9% 정도 급등을 좀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못 된 게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유럽도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도 말이죠. 모두 실적이 좋아도 지금 이 장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딱히 호재로서의 영향력을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유로 그리고 달러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상품 쪽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어제 이제 유가부터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달러가 또 강세로 나타나면서 장중에 유가가 한 1% 정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대신 이제 그 리포트 보고서가 나오면서 수요가 향후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그 전망 때문에 장마판에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유가가 0.02% 정도 한 1센트 정도 하락하면서 73.64달러 정도 전이라고 약간 좀 보합 상태로 좀 마감했고요. 일단 금값 같은 경우 일단은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0.08% 정도 하락하면서 온스당 1,084불 정도로 마감했고요. 달러 가치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일단은 뭐 주가가 지수가 약간 하락을 하는 그 패턴 나타내면서 아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게 아마 달러 상승의 그 강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78.92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강세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 마감 후에요. 뉴욕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는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중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적 그리고 지표 모두 부진하면서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우리 장 어제 반등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전망 들어보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에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외국인들까지 사주면서 닷새 만에 어렵게 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폭으로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 증시가 이제 밤사이 지표 부진으로 좀 재차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 오늘 미증시의 영향으로 재차 120선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만 해증시보다 단기 낙폭이 컸던 만큼 금일 지지선 검증을 확인은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 이제 120선 60일 이평선을 동시에 회복을 하면서 16.95포인트 오른 1642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오전 11시간 발표된 오바마의 국정연설 내용이 발표되면서 아침 내내 하락 주기던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금융규제안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밝힌 것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과 관련해 FTA에 대한 의지 표명에 대한 부분에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그간 지연됐던 한미 FTA 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해석한다면 국내 경제에 봄바람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월에 미국 대통령의 입금이 얼마나 센지 느낄 수 있는 국정연설이었는데요. 이는 최근 하방으로만 향하는 국내 증시, 아시아 전방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대외적 정책 변수가 나오냐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날 시장을 주도한 것이 IT 관련 정보 기술주들이었는데요. 금일 밤사이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이 IT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를 관심 대상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애플이 발표한 아이패드의 최대 수혜주로 꼽혔는데요. 태블릿 PC 저장 전체로 낸드 플래시 시장을 두 회사가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액정 화면을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도 전일 대비 4.68% 급등하였고요. 애플사의 이제 아이패드 액정 화면은 LG 디스플레이가 5년간 장기 공급하기로 하면서 동사에 더욱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웅진싱크빅도 기대감에 5% 넘게 올랐는데요. 지난번 인터뷰가에 이어 애플의 신 아이템 아이패드 출시는 기술주가 그 관련 업종 그리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모멘텀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날 실적들을 발표한 삼성전기, 현대차 등 유수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지수 반등에 힘을 보탰는데요. 삼성전기는 작년 매출 5조 원 돌파로 사상 최대 실적을, 현대차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5%대 돌파했는데요. 지금 G2 리스크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은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곧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올 한 해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 및 종목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대형 IT주가 뭐 애플 효과에 이어서 크게 올랐었고 또 실적 좋았던 자동차도 좋아서 다시금 주도주나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도 또 이제 반등을 좀 할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 말이죠. 이제 지수 전체를 봤을 때는 추가 반등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예, 이제 오바마 국정 연설 이후에 그 단기적으로 매도세였던 외국인이 1,330억 원을 시장에서 매수를 전일해야죠. 그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의 심리 속에서 똑같이 전전긍긍하던 외국인이 그 심리를 오바마가 이제 굳은 정책 의지가 안정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120선 이제 이평선을 회복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그 추세가 그 이제 물러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계속 이제 박스권을 좀 정체하면서 좀 하단 지지력을 지켜봐야 할 시점인데요. 그 이유로선 매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의 사거래일 동안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수급 공백이 상당했습니다. 어제 하루 매수세 이제 증시 방향을 되돌렸다고 보기에는 아직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121일 이평선은 이제 하루 만에 회복을 했지만 그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어떤 이제 그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에는 지지력 확인을 꼭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요. 올 하반기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바이코리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일시적 매도세 같이 보완해동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또한 한편 연기금도 소폭이나마 이날 매수에 동참했는데요. 사흘째 매수세를 이어나갔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120일 이평선을 하단 지지력으로 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증시가 외국인의 매수로 상승 마감하였는데 당분간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중국발 긴축 정책과 이제 북한의 도발적행도 그리고 미국 정책 변수가 딱 이렇다 하게 해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투자 전략을 깨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전일 기준 주도주들이 상승 대열에 다시 합류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수용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수는 반등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시장 수급과 투자 심리가 아직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 매수 전략보다는 수익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략은 등락폭이 큰 코스닥 테마주보다 거래가 많은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좋겠는데요. 유동성 위축과 위험자산 선호도의 하락에 따른 피해는 이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즉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취약한 개별 종목의 경우에 기관들의 우선적 비중 축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120의 이평선이 재차 회복은 됐지만 다시 반락할 수 있는 외부적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선 형성 확인하면서 올 한 해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업종과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 및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뭐 IT 쪽이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실적 턴어라운드 될 만한 IT 쪽 좀 그런 종목 하나 차트 보면서 어떤 기업이 만약에 좀 유망한, 유명한 이미 알려진 그런 기업이라면은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설명 중심으로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연초에 시장 말씀드려서 간접적으로 몇 번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디지텍 시스템입니다. 동사는 이제 최근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등이 출시되면서 터치 스크린에 각광을 받으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요. 동사는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카지노용 게임기, 뭐 그런 쪽에서도 매출을 같이 올리고 있고, 새롭게 부각된 이제 아이패드, 태블릿 PC 등 중대형 사이즈 패널 납품에서도 성장 동력을 추가하고 있죠. 이제 치열해진 경쟁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터치스크린 모듈 제조 시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ITO 필름을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국산화시키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양호한 실적이 이제 전망된과 함께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가시화가 되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4분기 실적이 이제 실망감으로 나오면서 기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많이 이탈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추세선 240일 이평선을 놔두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고 저점을 계속 확인해가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25,900원에 끝났죠. 25,000원대를 이제 매수가를 설정하셔서 가지고 직전 고점이 2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수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60일 이평선이 22,800원 선입니다. 60일 이평선이 지금 1년 동안 하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회해야 된다면은 좀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넣으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국정연설에서 한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더 가까운 연합관계를 원한다라면서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미 FTA 비준 문제가 의외로 빨리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이미 일대 돌풍을 일으킨 바 있죠. 애플이 국내는 아마 3월쯤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성공적으로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삼성, 노키아를 제치고 애플이 글로벌 모바일 기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네요. 금융당국이 위험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외 거액을 투자해서 무려 2,800억 원의 상당한 평가 손실을 낸 금호생명과 이 회사 CEO들을 중징계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렇게 해외 투자 손실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계획안이 연내 마련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해제 대상 그린벨트는 물론 이에 활용 방안까지 포함이 될 예정인데요. 때문에 서울 지역의 새로운 주택 공급원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TV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 얘기를 좀 해보죠.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이 뭐 북한 관련 멘트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한미 FTA가 쭉 조금 더 지금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언급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자세한 멘트를 살펴보면 한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더 가까운 연합 관계를 다지면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 비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FTA 비준 문제가 의외로 좀 빨리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연두교서를 발표를 했을 때 향후 5년 내 미국의 수출을 배로 늘려서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각국과의 그 교역을 확대를 해서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아시아 지역을 미국이 수출 촉진을 위해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신규 시장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는 의외의 FTA 비준을 직접적으로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또 한국 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교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교역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바로 교역 상대국들과 규정에 의거한 계약을 맺겠다는 뜻인데요. 이게 다자간 협상인 도하 라운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같은 경우 이 3개국은
FTA를 체결을 했지만 의회에서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을 늘리면서 독일, 일본 등 경쟁자들처럼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고 또 미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옆으로 물러나 있는다면 미국 내 일자리만 줄어드는 셈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비준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산업계 쪽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또 언급이 된 것이 바로 이 애플의 또 다른 야심작 아이패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이번에 아이패드가 공개가 되면서 모바일 기기 시장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짐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이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네. 말은 하는데 어떤 형태인지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그렇죠. 같아서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미칠 영향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어제 처음으로 선보였죠. 아이패드, 태블릿 PC라고 하는데요. 랩톱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발전한 형태의 PC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인 데 있어서 어제 스티븐 잡스 애플 최고 경영자의 그런 멘트에서 상당히 애플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애플을 따라올 자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자신감까지도 내비치는 게 보였는데요. 어제 발표 행사에서 애플은 삼성과 노키아의 모바일 비즈니스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모바일 디바이스 컴퍼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이 아이패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기존에 이제 넷북이 스마트폰과 랩톱을 이어줄 기기라고는 하지만 넷북은 좀 느리고 디스플레이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네, 그렇죠.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더 단점도 있었고요. 근데 아이패드는 웹 브라우징이 물론 동영상 및 음악 감상, 전자책 리더 등으로 활용하는데 또 최적의 기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의 두께나 무게가 상당히 아주 작고 가벼워졌는데요. 두께가 1.27cm에 불과하고요. 무게도 0.68kg으로 미니 노트북 컴퓨터보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9.7인치 LED IPS 디스플레이에 1GHz 칩을 탑재해 무선 데이터 처리 능력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아이패드는 14만 건에 달하는 앱스토어 내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구축된 아이북스를 통해서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어서 아이폰보다 콘텐츠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가격도 아주 상당히 괜찮습니다. 와이파이 모델의 경우에는 최고 699달러고요. 네. 와이파이와 3세대 이동통신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최고 829달러입니다. 와이파이 모델은 오는 3월 중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출시되는데 3G 지원 모델은 미국에서 3월 중 AT&T를 통해서 나오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은 해당국 통신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 출시 시기가 결정됩니다. 네, 예상을 뒤집고 또 저렴한 가격에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국내에는 3월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조금은 어두운 산업계 소식을 보겠습니다. 금호 생명에 관한 뉴스인데 말이죠. 지금 전현직 CEO가 모두 우리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 하니까 해외 투자를 했는데 부실하게 좀 위험 관리, 그러니까 리스크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손실이 무려 2,800억 원에 달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3,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외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이유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호생명에 기간 경고를 내리고 또 최병길 전 사장은 물론 박병욱 현 사장까지 문책 경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호생명은 3년간 다른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되고요. 전현직 두 사장의 경우에는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이 부적절한 해외 투자로 손실을 낸 그 사례가 작년 9월에 또 중징계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경우였는데 보험권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금호생명 사실 그 케이스로는 뭐 두 번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금융회사의 어떤 해외 투자도 위축될 소지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이 금호생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이 같은 지금 중징계를 받은 걸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네네. 금호생명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국내에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자산이 없다. 그래서 해외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 건데 당시 투자위험 관리를 안 한 게 아니라 국제금융위기로 평가 손실이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가 또 얘기하기를 해외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이미 금감원에 소명을 했는데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 금호생명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도 상당히 뭐 주목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황영기 전 회장도 이미 중징계를 받았고 이번에 그렇죠. 이제 두 번째로 처음으로는 보험권에서 이렇게 중징계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리스크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게
당장에 이제 금감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네. 그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했다고 하고 그렇죠. 뭐 금감원은 하지 않았다 이러는데 앞으로 투자를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네. 이들 이제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해외 투자를 할 때 위험관리를 뭐 철저히 하도록 하는 뭐 그런 뭐 좀 개선 방안도 마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당장으로서는 좀 아무래도 위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또 금융당국의 정확한 해외 투자 리스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지금 현 금융회사 해외 투자가 일시적으로나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소식을 끝으로 한번 볼 텐데요.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린벨트에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이 연내 마련될 거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주택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서울의 어떤 새로운 주택 공급이 그린벨트로부터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이에요. 예, 아주 관심이죠. 사실 서울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 이 153.5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 계획안이 마련되면 또 거기에 또 집을 지을 수 있을 테고 이제 상당히 뭐 관심이 끌리는 대목인데 이번에 해제 대상 그린벨트와 이 활용 방안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서울 지역의 새로운 주택 공급원이 될지 여부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개발되어 온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에 대해서 종합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늦어도 연내에는 그 계획안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가 그린벨트 개발에 청사진을 내놓은 게 지난 1971년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생긴 지 39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쵸. 현재 서울시는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등의 그린벨트가 역시 15개 지역의 그린벨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3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만드는 그린벨트 계획안은 개발 제한 구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입지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보존지나 개발 가능지 등을 나누고 해제 대상지를 어떤 용도로 개발할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부동산 업계에서 역시 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는 개발 계획안 수립이 되는 대로 곧바로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선 더 이상 새 집을 공급할 만한 땅이 없고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상승을 동반해서 삶의 질이 도리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고 여기서 주택을 분양할 수밖에 없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계획안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업계 에서는 이제 뭐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이제 택지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네. 좀 뭔가 부동산계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풀자고 했을 때 서울시가 상당히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6개월 만에 좀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이거 뭔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서울시가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보인 배경에는 역시 정부의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속한 그린벨트가 전국의 한 그린벨트 전체 6% 정도라고 하는데 그린벨트 족쇄 완전히 풀리게 되면은 골드벨트라고 이름을 따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TV 서은영 기자와 함께 봤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마는 결국 뉴욕 증시가 실업수당, 내구재 주문 등 지표가 부진하고 실적마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우는 1% 이상, 나스닥은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